안녕하세요. 도철이입니다. 오늘은 28일 2020년 마지막 월요일. 저번 주와 같은 곳을 갑니다. 일산. 뭐 위례시티인가? 여기서 5만원 또 잡히네요.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. 어휴, 핸드폰 바탕화면 사진을 바꿨습니다. 좋다. 뿅. 아 근데 또 이거 두 번째 콜을 잡을 수 있나? 걱정이 되는구만. 아니 경유 없으시죠?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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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신용카드를 뽑아주 영수증에 필요하신 분은 영수증 버튼을 눌러주십시오. 경유 빨리 오셨다. 아 예, 근처에 있어가지고요. 안녕하세요. 도철이입니다. 오늘은요, 12월 29일 2020년의 마지막 화요일입니다. 첫 콜 잡았습니다. 종로구 창신동 갔다 오겠습니다. 뿅! 으쌰. 첫콜 완료. 여기 어디냐? 여기 어디냐? 종로구 창신동입니다. 어 여기 좋다. 오우씨. 어? 이 만화에 나오는 그런 배경 아니야 이거? 어 좋아 좋아. 하지만 나는 여기서 살 수가 없어. 왜냐고? 무릎 아프거든요. 와우 좋다. 씨. 2020년 잘 가라. 오우씨. 다음 코를 향해 렛츠고. 아? 고양아 엠마 어디 가냐? 에헤이. 자 오랜만에 서울로 나왔는데 좀 연계 좀 하자. 허구한 날 1일 1콜 지겹다. 2콜 3 4 갑시다. 과연 있을까? 없겠지. 이 추운 날에 다들 집에 갔겠지요. 혼자 주절주절 말 맞네. 다음 콜은 과연 잡을 수 있을까? 원데이 원콜 좀 지겹다. 두 번째 콜 잡았다. 부천시 상동 갑니다요.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. 충성. 영등포가 이렇게 이 시간에 전멸을 하다니. 아 나도 텔 가고 싶네. 어 저기다 호텔. 나 아 젠장 콜 취소 당했습니다. 대기해야지. 어디로 가냐. 2020년 12월 30일 어쩌면 2020년의 마지막 대리운전이 될 수도 있는 오늘 고양시 항동동 왔습니다요. 아 근데 손님이 카카오 대리가 왜 이렇게 비싸졌냐고 말씀을 하시네요. 카카오 대리 왜 이렇게 비싸졌지? 뭐긴 뭐야 9시 이후에 한두 시간만 바싹 하고 없으니 콜이 없어지니 요금이 비쌀 수밖에. 왜냐면 기사분들이 콜을 골라서 가기 때문이죠. 근데 좀 많이 비싸지긴 비싸졌다. 그건 둘째치고 나 어떻게 나가냐. 아휴 일단 가보겠습니다요. 뿅. 이 버스 타고 홍대로 나가겠습니다. 여기 버스가 오네요. 유후. 버스를 타고 뿅.